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6월 달부터 이제 금감원에서 공매도 전담반을 이제 운영하면서 시장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매도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죠. 예, 주가가 이제 다시 16만 원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예, 다음 자리는 어디까지 움직일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에서 직접적인 기사는 아닙니다만 외국인 놀이터가 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그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예, 정은보 금감원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금융감독이 법과 원칙에 좀 기반해서 운영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는데요. 자, 외국인 놀이터를 바로잡겠다. 새 정부 들어서 이 금감원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조사 전담반을 띄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주들의 어떤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수급성에서도 보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임원회의에서 6월 중에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서 이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사실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는 여전히 이제 불법 공매도, 뭐 네이키드 관련되는 부분과 이 전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형태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이제 일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바이오주들의 어떤 수급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어떤 이 투자자의 어떤 불만,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어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결국은 이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하면서 전면적인 어떤 공매도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 이 기사들은 상당히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6월 중에 조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공매도 이 조사 전담반이 공매도 주문 방식, 예, 주식 대차, 이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실태 점검을 일단 우선 실시하고요. 이 고의적인 어떤 무차입 공매도, 네이키드 관련되는 부분과 공매도를 위한 어떤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이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리포터에서 악성적인 어떤 주가 하락을 하고 공매도를 때리는, 그래서 주가 어떤 상승을 계속 이제 악의적으로 막는 이런 어떤 불공정 공매도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 조사를 하라. 상당히 좀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될지도 한번 주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좀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된 뭐 기사 나오면 직접적인 관련된 기사는 아닌데요. 이 대부분의 어떤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산에 의해서 대부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중소 바이오 업체들과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해서 R&D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부분에 어떤 기사가 나왔고요. 올해도 이제 셀트리온은 이 연구개발비 R&D 비용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회사로도 1분기에도 좀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대웅 제약이 가장 많이 연구 비용을 들였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말고 올해 이제 출시가 기대되는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후속 이제 뭐 스텔레라라든지 아일리아, 그다음에 프롤리아, 뭐 악템나 이런 어떤 개발이 한창이기 때문에 R&D 어떤 비용들이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향후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합성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도 비우성 뭐 신근증 치료 관련되는 계량 신약이 임상 일상이고요.
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여기 뭐 관련되는 부분과 만성 협심증, 이런 어떤 복작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미국에서 뭐 허가를 받은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전방위적인 어떤 연구 개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장기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뭐 크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주 양봉 이후에 5일선을 타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원대가 지금 이제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과 후속 어떤 개발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이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어서 하반기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가치 평가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이다. 근데 기관들은 목표가는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싼 영역에 있는 흐름에서 이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매수세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쪽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다시 이제 2권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작년 이제 3분기 어닝 쇼크, 1분기 어닝 쇼크인데 2분기까지는 사실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수익단에서 영향을 좀 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들도 정상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과 내년도에 이제 고수익성인 어떤 제품들, 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의 미국 출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장을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된다면 매출액과 수익단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엔데믹 상황에서 바이오주의 어떤 정상화 기대감들을 셀트리온이 그동안 어떤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내년 7월 달에 휴미라 관련되는 미국 출시 관련되는 부분, 이 아바스틴과 스텔레라,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로 향후에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과 실적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리레이팅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도 내년도에 어떤 다수의 어떤 신제품 출시,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 개선은 올해보다는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진단키트와 인플렉트라 관련된 어떤 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좀 떨어졌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도 개선된다. 그리고 한병화 이제 유진투자증권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휴미라와 예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 2,500 관련되는 부분, 이게 8월 달까지 진행되는데 이런 어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도 좀 가치 평가 대비 저평가된 영역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성장 좀 정체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어떤 성장 그리고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대비할 수 있는 이 유플라이마 이후에 나오는 이제 키트로터까지 굉장히 이제 블록버스터 중에서도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성공이 된다면 2013년도 이후에 2015년, 16년도에 유럽, 미국 시장이 어떤 개척했던 이 램시마의 어떤 그 흐름을 또 한 번 이제 셀트리온이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올해 내년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유통이 정차가 될 수 있으며 수익단에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폼 효과가 이제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꼭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 부분에서 차트 여름을 보면요. 강력하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보시게 되면 20만 주 넘게 좀 들어왔고요.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좀 계속 매도를 합니다만, 14만원까지 밀렸던 주가가 지금 16만원까지 올라와서, 사실 이제, 단기로는, 파라볼릭자도 이제 단기 매수 시그널이 추세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고요. 21선과 5일선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한 5원 정도 빠져서 16만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올라왔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도 주가가 5일선을 좀 타면서 지금 1주 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주후반에 다시 한번 이제 16만원 안착으로 17만원 도전. 그리고 결국은 이 3월 달에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보가느냐가 본격적인 이 반등 여부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 이제 17만 원대, 18만 원 요 사이의 흐름들을 어느 시점에 이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셀트리온 어떤 주가 방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들을 중심에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